잘 있었어, 자민. 냠. 자, 그러면 20 열심히, 엄청 열심히 했어요. 와우. 자, 먼저 선생님이 한글로 보여주면 영어로 말하는 거 알죠? 오케이, 준비됐습니까? 오케이, 보여드릴게요. 자, 저것은 원숭이인가요? Is that a monkey? Is that a monkey? 오케이, 예, 맞아요. Yes, it is a 그렇지, very good. Yes, it is. 계속해서 Yes, it is. 저것은 사자인가요? 그렇지, is that a lion? Is that a lion? Very good. Is that a lion? 그랬더니 어, 사자 아닌데요. No, it isn't 뒤에 생략된 말. No, it isn't. 그렇지. No, it isn't a lion. 그 다음에 그것은 호랑이에요. Very good. No, it isn't. It's a tiger. Is that a lion? No, it isn't a lion. It's a tiger. No, it isn't. It's a tiger. 이번엔 이거 전번에 할때좀 어려워했었어. 오케이, 저것은 기린인가요? Is that a 와우, is that a giraffe? Is that a giraffe? Is that a giraffe? 그렇지, is that a giraffe? 오케이, 그랬더니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오. 그렇지, no, it isn't a giraffe. 그 다음에 얼룩말이에요. 그렇지. It's a. No, it isn't a giraffe. It's a. 하하, 들어보자. No, it isn't. It's a zebra. 있어? 영어로 It's a zebra. No, it isn't. It's a zebra. 됐습니까? 오케이. 쓰기 연습 Is that a또. giraffe? No, it isn't. 쓰기 연습도 It's a 열심히 zebra. 했죠? 오케이. 그럼 이제 이번엔 쓰기 시험 쳐볼게요.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한번 써보세요. 준비됐습니까? 오케이. 1번. 멀리 있는 것 하나를 가리킬 때 쓰는 말. 멀리 있는 것 하나를 가리킬 때 쓰는 말. 그렇지. 저것이지. 영어로. 아니, 우리말로. 2번. 가까이 있는 것한 개를 가리킬 때 쓰는 말. 1번. 선생님, 이번에 쓰기 좀 어려운 거 내도 돼? Elephant. 코끼리, elephant. 엘러까지 잘 썼어, 엘러. 폰트만 쓰면 되겠다, 폰트. 엘러. 폰트. 오, 맞았어. 푸 소리 잘 냈어. 엘라 푸까지 썼다. 선생님은 엘레펀트 쓰기 힘들어서 엘레판트라고 외웠어. 엘레판트. 그럼 아 소리 나는 거. 아 소리 나는 아. 그렇지. 엘라파까지 썼다. 엘라파. 그럼 엘레펀트. 은트. 오케이. 지금 안 보여서 선생님이 그 뒤로 맞았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. 오케이, 그 다음 아, 그래도 안 보여. 좀 이따 보여줘. 4번. 4번은 아까 자민이가 기억 안 났던 동물인데. 문장 할, 그렇지. 얼룩말 한번 써볼까요?
그렇지. Z까지 썼어. 제 선생님은 이거 잘안 외워서 제브라라고 외웠어. 제브라, zebra, zebra. 와, 맞았어. 엘레펀트도 맞았어. 됐죠. 지금까지 다 맞았어. 오, 이렇게 보여주니까 선생님 훨씬 좋네. 바로바로 바로 매길 수 있네. 자, 5번은 하마. 소리가 뭐였지, 하마? 소리, 그렇지. 소리가 기억나야 돼, 일단. 히퍼. 그러면 히 소리 나는 거. 이 소리 나는 거. 그렇지. 히프 됐다, 히프. 그렇지. 그럼 오 소리 나는 거. 그렇지. 와우. 히퍼 맞았고. 오케이. 오, 그럼 마지막 6번. 타이거. 타이거. 타이 할때 아이는 내 이름을 불러줘 한 거야. 타이 하고 걸 쓰면 돼. 타이, 그렇지. 타이, 그 다음에 걸. 그얼. 오케이. 자, 쥐, 타이거 할때쥐 옆에 뭐야? 오야? 쥐 옆, 타이거 할때쥐 옆에 글자 오야? 에이야? 아, 타이갈 됐다. 6번 빼고 다 맞았어. A가 아니고 E야. GER이 걸된 거야. 선생님, 정답 보여줄게. 자, 정답은 보여요. 네, 다 잘했고요. 타이거만 틀렸어. 타이거만 3번 써서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돼요. 네, 오늘도 잘했고요. 그 다음에, 팝송 수업은 지금 선생님이 아까 전에 보냈던 거 그거를 지금 당장 막 연습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노래 배울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라는 거였어. 나중에 나중에 좀 잠잠해졌을 때 한번 들어봐.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또 그거를 익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선생님이 보내줄 거야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안녕. 님.